자기의 열심, 자기의 머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를 쓰는 데는 당할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재주를 신뢰하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간섭을 오히려 자기 인생의 방해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야, 야곱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야곱아, 주인 지켜야 돼. 야곱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할 때 야곱은 그것이 싫었어요. 괜히 간섭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한 청년이 몇 달 전에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봤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 제가 우리 교수님이 하는 회사에 인턴으로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아, 목사는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가슴이 뜁니다. 아, 그래?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에다 적어놓고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며칠 전에 그 청년이 와서, 목사님, 드디어 내가 수십 대 일에 경쟁력, 우리 학생들도 지원한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인턴 사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을 제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회사 일이 생겨서 제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기도로 얻은 직장인데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내가 기도해 준 게 정말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제가 전번주에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러나 야곱의 목적은 자기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방해가 되거든요.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거로운 거예요. 아마 요즘 청년들 제가 번거로운 거예요. 태안 집사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전화 자주 드려야 되는데, 아, 요새 계속 홍만 나가지고 사실 전화하기가 좀 망설이지. 내 간섭이 싫은 거지. 그러나 그 간섭이 어떤 간섭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는데, 축복의 사람인데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간섭이 싫은 거지. 그러다가 쫓겨난 삼촌의 집에서 맞아 쫓겨나게 되죠. 삼촌의 집으로 갔는데 이 야곱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삼촌도 속여요. 그러나 그가 평생을 걸려서 깨달은 게 있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줄 알았는데 그 속이는 것이 결국 자기를 속인 거죠.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죠. 아주 큰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누구 앞에서 결국 깨지느냐, 더 큰 사기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자기 일평생 이룬 것, 자기 열심으로 이룬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될 때에 야곱, 라반의 자식들이 그러죠. 야, 너는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그 많은 부를 했어. 넌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넌 나가. 그때야 비로소 갈 데가 없다는 것을, 나그네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서히 일평생을 자기 열심으로 살았는데, 일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는데, 일평생을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왔는데 결국 자기가 돌아갈 것은 원점. 원점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유형 본능이 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큰 원을 그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 인생이야. 결국 자기가 열심히 전진하고 돈도 벌고 소유도 많이 얻은 것 같이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는 떠났던 그 원점에 다시 서게 되는 거지. 그때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야. 야, 내 열심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계획,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엊그제 해안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야기를 너무 가슴 아파. 16살, 17살, 18살 요 청소년 아이들, 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MT 갔다가 너울 속 파도 때는 죽잖아. 다섯 명이 죽었잖아. 어른들의 무책임한 돈밖에 모르고. 저도 참 이게 사람의 뜻대로 그 아이들이 거기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아무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수요일도 설계했잖아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